점이 보이시죠? 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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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천장인데 점이 보이는 거예요. 와. 그리고 여기는 세제랑 제가 좋아하는 마요네즈. 아니 마요네즈. 9월에 관리비가 41만 원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네. 10월에 25만원 나오고 11월달이 37만원 나왔어요. 되게 세죠? 비싸네요. 평 정도 되는 곳일까요? 18평이에요. 응답 5천에 100. 2억에 75만원. 아 그러면 여기가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네요. 저렴하진 않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99년생 서울 상경 6개월 차 김유미입니다. 원래는 어디에 사셨나요? 광주 광역시. 아 그러면은 상경하셨다는 거는 학업 때문입니까? 혹은 직장? 회사는 뭐 광주에 있고 싶으면 계속 있을 수 있었는데 네. 제가 서울에 살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친언니가 30살 때 상경을 하는 게 인생 목표였어요. 그리고 남동생도 우리 둘이 가면은 따라가겠다. 광주 혼자 있고 싶지 않다. 네네. 그래가지고 셋이서 다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3남매가 같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 한 집에 같이 살고 계시고요. 촬영은 이제 이렇게만 하게 됐는데 한 분은 출근하셨고 한 분은 지금 너무 창피하시다고. 네, 도망쳤어요. 도망치신 이런 상황이 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같이 사실 생각을 하셨어요? 서울 물가가 너무 비싸고 집값도 너무 비싸니까 그냥 같이 살자. 같이 살자?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아까 처음 말씀해 주셨을 때 서울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 라고 좀 말씀해 주셨던 네네.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인생에서 모토가 내가 해보지 않는 건 없어야 된다. 이런 느낌인데 아 너무 좁다. 나를 담기에는? 아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곳에 한번 가보고 싶기도 했고 서울에 아. 친구들도 더 많기도 하고. 그래요? 광주에 계속 사셨는데 서울에 더 친구분들이 많습니까? 아 네네. 친구들도 상경을 되게 많이 했고 대학 아,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서울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친언니가 우선 간다고 해서 원래는 둘이서 이렇게 자매니까 딱 같이 아. 가서 살려고 했었는데 남동생도 가서 따라온 같이 케이스 올라온 여기가 그 창동 이라는 곳입니다. 창동이라는 곳이고 사실은 오늘 점심때 같은 오피스텔 살고 계신 분들 한 분을 더 촬영을 했어요.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같이 찍게 됐는데 이 오피스텔 카톡방이 있거든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가고 바로 이 다음 영상이 네. 카톡방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네, 59형 네, 그 친구하고 친해졌어요. 어쨌든 새로 지어진 큰 오피스텔이고 왜 서울에서도 이 동네로 자리를 잡게 되신 거예요? 세 명이서 상경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신축이고 그리고 안전한 이곳을 아. 찾고 있었어요. 이제 이것도 공공지원 민간인데 주택이어가지고 당첨이 된 집이거든요. 아. 여러 곳을 많이 신청을 했는데 세 명이서 살기에는 여기가 크기라든지 뭐 금액면이라든지 그런 게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여기로 왔는데 제가 서울 생활 처음이라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온 것도 있는 게 너무 멀더라고요. 아. 많이 힘들어요. 이 집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신 맞아요. 어떻습니까? 이 창동에 살아보시니까 이런 거는 나한테 좀 좋은 것 같고 나한테 조금 아쉬운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나요? 가장 좋은 거는 창동역 바로 앞에 꽈배기집이랑 붕어빵집이랑 호떡집이랑 닭강정집이랑 계란빵집도 있고 네. 진짜 다 있어요. 먹을 거가 너무 많고 아. 거의 참새거든요. 방앗간을 못 지나쳐서 지금 네. 배자이 제 이력이 한 1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생활하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뭐 하나라마트 근처 있고 이마트 근처 네. 있고 사람들 많아서 위험한 느낌이 좀 덜 들고 그리고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멀다. 너무 멀어요. 어디로 출퇴근하실래 좀 뭡니까? 저 여의도. 제가 여의도에서 왔거든요. 아 여의도면은 서울을 관통해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이제는 그래도 몇 달 다녀서 조금은 익숙해진 괜찮은데? 것 같은데 한 달 정도는 맥을 못 추고 출퇴근하는데 그만큼 조금 멀다. 멀다. 멀다가 조금 아쉽다.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세 분이 사시니까 오, 집을 이렇게 쓰는구나를 이제 조금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구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오른쪽이 화장실, 친언니 방. 여기가 주방이고요. 원래는 거실로 나온 곳이지만 맞아요. 남동생분이 쓰고 있는 방고 여기가 이제 제 방. 오, 언니분보다 큰 방을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이 집의 명의가 제 명의거든요. 그리고 집을 구한 것도 저고 대출도 제가 받았고 그리고 아. 둘 다 짐도 많이 없을 뿐더러 욕심이 좀 없어요. 저는 짐이 너무 많고 우선은 그런 걸 다 인정을 해서 자연스럽게 제가 큰 방 쓰는 그럼 이거 한 몇 평 정도 되는 곳일까요? 18평이에요. 그러니까 실평수가 18평 정도 네. 되는 그런 곳인데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실 때 어느 정도 가격으로 책정돼 있습니까? 이거 국룰 아니에요? 맞춰주셔야죠. 그럼 제가 각 잡고 맞춰볼게요. 힌트 하나는 있어요. 반전세 느낌? 반전세 느낌? 이러면은 정답 5천에 100.
2억에 75만 원. 아, 그러면 여기가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네요. 저렴하진 않고 층수마다 가격이 달라요. 중층 기준이 한 75만 원이고 네. 저층은 한 여기서 한 7만 원인가 빠졌고 네. 고층은 여기서 또 7만 원인가 플러스. 이게 뷰 때문일까요? 그런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와. 여기서 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여기 신발장이 두 개 있는데 세 분이서 같이 쓰는 신발장. 근데 언니랑 남동생 신발은 몇 켤레 없고 거의 95% 정도 제 거예요. 언니랑 남동생은 본가 살다가 들어온 거고 저는 하원이 혼자 살다가 들어온 거고 그리고 저는 완전 맥시멀리스트고 언니랑 남동생은 미니멀. 이게 완전 극과 극인 느낌이에요. 아, 가족분들끼리 살아보시니까 이거는 진짜 좋다 이런 게 있나요? 진짜 좋은 거는 업무 분담이 잘 돼 있어요. 저는 밥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남동생이 설거지하고 언니는 빨래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집안일 나눠서 할 수 있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4년 혼자 살다가 네. 이렇게 합치니까 그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금전적인 것도 확실히 조금 이제 줄어드는 게 맞아요. 체감이 됩니까? 지방 살다가 올라온 거니까 그것보단 당연히 많은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퀄리티와 주변에 있는 서울 사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 금액을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저렴하긴 한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네요. 여기 오피스텔이 다 이렇게 생겼는데 다른 분들은 여기다가 뭐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 소품 같은 것도 넣어놓고 네네. 그림 같은 것도 넣어놓고 하더라고요. 네. 좀 더 꾸밀 수 있는 공간으로. 저는 그냥 약간 잡다한 거 살짝 놔두고 다른 분들의 집을 어떻게 하세요? 여기 오피스텔이 엄청 큰데 처음에 입주하기 전에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정보를 나누려고 오픈 채팅이 하나 생겼었거든요. 아. 거기 들어가서 이제 뭐 잡다한 이야기 하다가 친해진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집 구경 가고 아. 아니면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집은 이렇다 올리기도 보이고. 하고 정보도 엄청 많이 얻고 그래요. 어떤 정보를 주로 얻습니까? 여기 압축봉 몇 센치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긴 똑같이 지어져 있을 테니까. 똑같이 지어져 있을 테니까 이 공간에 여기가 몇 센치인지 이런 것 같은 거 직접 재 수도 있지만 이미 재 놓은 사람이 있으면 있으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친언니와 친언니분의 방 실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마다 이렇게 큰 창들이 되게 많네요. 맞아요. 이게 창이 다 있어가지고 그 네. 창이 크고 좋아요. 잠깐만 제가 열어볼 수 있나요? 근데 여기는 해가 안 보이고 저쪽에 해가 보이긴 하거든요. 그럼 이따가 찍어볼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다 물건 보관하고 여기 밑에요? 네네. 여기에 리프트 침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열리고 힘이 세신 건지 이게 가벼운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뭔가요? 이게 이제 붙박이 언니 옷 다 들어있는데 언니가 청소 안 했다 했거든요. 이 정도면은 훌륭한데요? 요 정도 크기 이제 옷장이 있다. 네네. 관리비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떠요? 관리비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요? 얼마나 나와요? 신축 오피스텔이니까 여기도 네. 체계가 아직 덜 잡힌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관리비가 첫 달하고 둘째 달하고 셋째 달하고 다 달라요. 제가 이제 그걸 하거든요. 총무도 제가 다 해가지고 여기서? 집에 대한 총무 9월에 관리비가 41만 원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네. 진짜요? 10월에 25만 원 나오고 11월 달이 37만 원 나왔어요. 되게 세죠? 비싸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화장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이 집의 크기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맞아요. 원룸형이랑 똑같을 거예요. 크기랑 생긴 게. 이 뒤에 샤워부스가 일단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엄청 좋았어요. 여기는 이제 샤워부스까지 이런 곳이 샤워부스. 와, 되게 샴푸 많이 쓰시나 보다. 세 명이니까 이렇게 큰 샴푸를 써도 금방 쓸 것 같아요. 맞아요. 여자 두 명이고 그러니까 뭐 샴푸가 너무 빨리 닳아서 이게 사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취도 해보셨잖아요. 그때 와 이렇게 세 명이서 어쨌든 독립해서 살 때 달라지는 게 조금 있었나요? 사람이 세 명이니까 하루에 수건이 세 개가 들어가고 그럼 수건 세 개를 한 세 번만 써도 열 개가 없어지니까 빨래를 엄청 많이 하고 화장지, 세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사요. 저 혼자 살 때는 다섯 달 썼던 것 같거든요. 한번 사면에. 지금은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체감. 그런 것도 있겠네요.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저 가보겠습니다. 네. 남동생분의 방을 조금 먼저 볼까요? 볼까요? 근데 이걸 이렇게 나눠놓고 얘를 지금 세운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옷을 박을 수도 있긴 한데 확실히 여긴 임대 집이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네. 세워가지고 손상 없이 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여기가 방이라고 인지 못했던 게 같이 쓰는 물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냉동고인가요? 냉동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필요해 그럼 이거 열고 들어와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쓰시나요? 네. 이 옷장도 제가 원래 원룸 살 때 쓰던 옷장이었는데 남동생한테 물려줬어요.
그리고 이것들도 제 생각에는 남동생 분께 아닐 것 같은데. 맞아요, 제 거예요. 아, 왜냐면 저는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형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랐기 때문에.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가 끝이에요? 여름, 겨울, 가을, 봄 다 이게 끝. 되게 심플하시다. 원래 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 올라와서 산 거예요, 다.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 남동생 짐이 이삿박스 7호 사이즈 이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컴퓨터 포함해서 하나 다 꽉도 안 차는. 차 트렁크에 다 실어서 차 오지. 트렁크에 실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공용 물품이긴 한데. 아, 근데 이걸로 3명 빨래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적당한가요? 언니랑 남동생 담당이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주 돌리더라고요. 근데 특히 건조기가 제가 그 원룸 살 때부터 있어가지고 자주 돌리고 자주 하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건조기 없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수건이 너무 빨리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밥솥. 아, 세 분이니까 밥솥 있어야겠다. 저 원래 혼자 살 때 제가 갖고 온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가전 제품들은 70%는 제가 혼자 살 때 다 갖고 온 거예요. 아, 그러면은 금방 쓰실만 합니다. 이 정도면은. 네, 많은 걸 기증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 좀 볼 수 있나요? 원래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원룸 살 때 샀거든요. 제가 대용량으로 사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거 유부 슬라이스. 우동 같은 데 넣거나 김밥하거나. 일식집 같은 데서 쓰는 크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원래 혼자 사실 때부터 이 사이즈를 쓰신 거예요? 아, 네네. 이렇게 팍 해가지고 친구들 오면은 막 대접하고 약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냉동고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냉동고 좋아요. 사실은 냉장고보다 냉동식품을 많이 보관을 할 때가 있고, 근데 지금은 양문형 큰 냉장고를 마련을 네. 해놔서 실용성이 조금 더 떨어진 느낌이 있는데, 원룸 살 때 제가 요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냉동고 구비했을 때 진짜 좋았어요. 근데 창문이 양쪽으로 있네요. 불 끄고 보면은 진짜 엄청 예뻐요. 와, 여기가 중간층인 거죠? 근데 중간층 중에서 제일 높은 층으로 제가 올랐어요. 와, 근데도 완전 이렇게 다 보이는 야경이 나오네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여기가 그럼 주방이라서 주방을 네, 좀 주방입니다. 제가 원룸 주방 있다가 여기로 오니까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네. 기역자 구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이 한 공간에 이 싱크대까지 다 있잖아요. 요리를 할 공간이 없는데 여기 기역자니까 이 공간에서 도마 같은 거 놓고 요리할 수 있고, 인덕션이 있고, 여기서 요리하기 되게 편한 구조. 여기 밑에는 소스류, 타골분말 같은 거 저기 안에 있고. 아, 저것도 대용량으로 쓰시네. 김가루도 대용량으로 있고, 가스오부시도 대용량으로 있고. 모든 게 대용량으로 쓰시는? 여기는 그릇, 여기도 그릇. 아, 이게 확실히 살림이 많아질 것 같아요. 혼자 사실 때랑 셋이 사실 때랑. 근데 이거 다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아, 원래 원룸 살 때도 제가 갖고 왔어요. 여기는 이제 먹을 것들. 참치, 밥, 안쪽까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세제랑 제가 좋아하는 마요네즈. 아니, 마요네즈를? 이런 거 없어요. 마요네즈를 네. 진짜 좋아해가지고 비빔밥 같은 거 하면 빨리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야 네. 돼요. 구비를 해놓는 거 항상. 위에는 약 종류 약들이랑. 있고, 위에는 베이킹 살짝 하면 쓰는 거랑, 그리고 뭐 청소용품들. 아, 근데 확실히 네. 크다, 넓다. 꽉꽉 채워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냉장고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냉장고 지금 많이 비웠거든요. 저희 약간 냉털 시즌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오, 그러기엔 좀 많은데요? 잠깐만. 친언니가 이거 샀거든요? 한 개 1,000원 한다고, 세일한다고 갑자기 한 20개를 산 거예요. 어, 다 뭔가 저칼로리 썸띵이구나.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냉털을 지금 하고 있는 시즌의 이 정도 양이다. 네, 맞아요. 냉동실이 뭐가 네. 많이 없는 게. 이게 뭐가 많이 없는 겁니까? 일단은 대용량 쌀떡볶이? 와, 얼마나. 제가 떡볶이도 네. 좋아해요. 떡을 이만큼 사면은 한번 먹으면 끝이니까 이거 한 3, 4개 정도 사놓고 냉동해놓으면은 두고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대용량으로 진짜 많이 사시네요. 와, 이걸 이렇게. 이거 괜찮아요. 와, 먹기 그렇습니까? 편하고 맛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에 라면들. 여기가 다 끝까지 다 라면 차 있거든요. 한 번에 라면 드실 때 몇 개 드십니까? 저는 3개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먹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근데 집안이 다 그래요. 엄마만 빼고 아빠, 네. 언니, 저, 남동 냈다 너무 잘 먹어가지고. 대용량을 사시는 게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습관 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안쪽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입니다. 들어가면은 방이 진짜 크네요. 방이 엄청 크게 나왔어요. 원래 9평 정도 집 살 때 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체감하는 상에는. 그러면은 세 분이서 이제 있으면은 다 각자 방에 보통 계십니까? 아니면은 공용 공간에 막 있고.
각자 방에 보통 있다가 한두 시간 정도 셋이 모일 시간이 있다 하면은 공용 공간에 나와가지고 각자 놀면서 일하고 약간 이런 느낌? 사이가 진짜 좋으신가 보다. 사이가 좋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걸 깨닫고 어? 사이가 좋은 건가? 이런 생각. 그리고 여기 위에는 제 인생 네 컷 사진들. 와, 인생 네 컷 앨범이 있어요? 네, 앨범도 다 있는데 그 안에 안 들어간 것들은 여기 있다. 친구들을 만나면 찍는다 이런 느낌? 친구들 만나면 카페 한번 가듯이 가서 사진 찍고 기록 남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너 여기 있어 하고 보여주고. 아, 여기죠? 와, 이게 안방이 좋은 거는 창이 두 개예요. 아. 여기까지 다 창이거든요. 아, 걔도 창이에요? 네네네. 두고 보여드릴게요. 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친구들 오면 이렇게 감성. 감성 여기다가 이제 테이블 깔아놓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이거 불 끄고 같이 보름달 뜨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여기 보면은 롯데타워가 보였거든요. 저기 보이시죠? 오, 보인다 천장인데 저기 보이는 거예요. 와, 저는 저기 뭘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네요. 소파는 왜 있는 겁니까? 이것도 저 친구 초대요. 침대 베드 돼가지고 친구 재우고 여기가 이제 자주 입는 옷들 좀 많이 걸어놨고 사실은 화장대가 저기 있는데 저기서 화장을 하진 않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화장을 해요. 이게 더 편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겁니까? 네. 여기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얼굴이 좀 더 가까이 보이고. 여기는 뭔가요? 메인 드레스룸. 아, 이렇게 안쪽으로 되어 있구나. 네네네. 이제 여기 방을 쓰셔야 되는 이유가 이제 집을 보니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밸런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짐이 엄청 많고 맥시멀리스트고 언니랑 남동생은 짐이 아예 없고 완전 미니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들을 다 언니랑 나눠서 쓴단 말이에요. 약간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서 이렇게 좀 잘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쉽습니다. 뭔가 그 남동생분과 언니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나중에 혹시 카톡으로라도 잠깐 알겠습니다. 네, 카톡으로라도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친구가 됐던 가족끼리가 됐던 같이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독립은 했지만 이렇게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일지가 좀 궁금해요. 혼자서 살아보셨으니까. 같이 사니까 외로움이 훨씬 덜한 것 같아요. 혼자 살 때는 집에 왔을 때 또 나가서 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또 집 들어오면 가족이 있으니까 언니랑 남동생 있으니까 집 가서 뭐 해먹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이게 되는 느낌? 심적으로 안정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살다 보면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좀 많잖아요, 사실은. 외로울 때가 진짜 맞아요. 많았는데 그걸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외로움이라는 걸 못 느끼고 살았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아, 그때 좀 내가 힘들었었구나. 근데 이제 안에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 하나로 안정감이 더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